안녕하세요. LC마당의 양사장입니다. 남은 3경기 중에 한 경기를 패했습니다. 뭐 순위가 확정됐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 경기 그리고 오늘 경기는 저는 결과보다도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뭐 최원태 선수 위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6이닝 3실점 퀄리티 스타트로 시즌 마지막 등판 10승은 하진 못했지만 뭐 나쁘지는 않았고요. 유망주 선수들과 백업 선수들까지 기량을 한번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또 누군가는 포스트 시즌 엔트리에 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했던 그런 경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 시즌은 두 경기 남았고요. 오늘 또 키움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예, 키움과의 경기 그리고 삼성과의 경기 두 경기 남았는데 두 경기 잘 치르고 준 플레이오프 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는 뭐 야수들이 대거 휴식을 취했고요. 사실 주전이라고 여기서 볼 수 있는 선수는 문성주 선수, 문보경 선수 두 명뿐이었는데 문성주 선수는 사실은 그동안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상에서 회복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비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문보경 선수는 원래 쉬게 해주려고 했는데 아마 여기에 김범석 선수를 지명타자로 좀 쓰려고 했을 것 같은데 문보경 선수가 본인이 또 출전을 희망해서 수비 안 내보내고 지명타자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전들이 좀 빠진 상황에서의 라인업이 나왔고요. 경기는 2대4로 졌습니다. 선발투수 최원태 선수가 퀄리티 스타트 피칭으로 시즌을 마쳤다는 거 10승은 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저는 다른 경기는 그냥 그렇게 봤는데 김대현 선수가 마지막에 나와서 1이닝 무실점을 했거든요. 비록 피안타 하나 허용하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야 안타 타구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타구였고 또 못 던진 공이 아닙니다. 예, 근데 김대현 선수가 투구폼을 좀 더 간결하게, 특히나 8스윙을 좀 간결하게 하면서 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약간 김진성 선수랑 좀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특히나 셋 포지션에서의 동작이 많이 깔끔해졌는데 어쨌든 김대현 선수가 올라와서 한 경기긴 하지만 149까지 나오고 또 구위나 구속 같은 게 이전에 내려갔을 때보다 확실히 좋아진 느낌이 있었다는 거. 심지어 김대현 선수는 제가 강화도 퓨처스 경기 보러 갔잖아요. 9월 초에. 그때보다 오히려 공이 훨씬 좋아졌어요. 한 달 만에 그때도 사실은 구속은 나왔지만 결국 구위가 좋지 않아서 피안타를 허용했고 또 투구폼도 옛날이랑 똑같아서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그대로 이어졌는데 한 달 만에 이렇게 수정이 이루어졌다는 거 대단한 부분인 것 같고, 이제 한 경기지만 김대현 선수는 남은 경기들에서도 기회를 얻고 똑같은 내용, 좋은 내용을 보여준다면은 포스트 시즌 엔트리에 넣어봐도 될 정도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대현 선수가 생각보다 좋아서 굉장히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또 두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홈 한 경기, 원정 한 경기고 오늘이 홈 최종전인데요. 어제 이제 인터뷰에서 오늘 경기와 삼성전 계획을 발표를 했죠. 일단은 손주영 선수, 규정 이닝을 눈앞에 뒀고 또 시즌 9승인데 규정 이닝을 눈앞에 둔 손주영 선수는 오늘 불펜으로 나옵니다. 트레이닝 파트에서 불펜 등판을 권유를 했기 때문에 잠깐 나와서 규정 이닝 채우고 내려갈 것 같고요. 선발 등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주영 선수는 역시 더 중요한 포스트 시즌 등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10승을 뭐 9원승으로 할 수는 있지만 10승할 확률이 좀 낮아진 건 아쉽지만 사실은 10승보다도 가을 야구에서의 등판이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9승에서 시즌을 마치더라도 올 시즌 손주영 선수는 충분히 잘했다는 것을 모든 스탯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깔끔하게 잘 맞고 규정 이닝 진입을 하고 이제 3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시즌을 마치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엘리사 에르난데스가 선발로 나오고 아마 토요일 경기는 디트릭 엔스 선수가 선발 등판이 예상이 됩니다. 임찬규 선수는 등판이 끝나서 말소가 됐고 아마 오늘 최원태 선수도 퓨처스에 내려가면서 이제 포스트 시즌을 준비할 것 같고요. 토요일날 뭐 다른 선발 투수가 먼저 나오고 엔스 선수는 그 다음에 구원 등판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엔스 선수의 선발 등판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오늘까지 주전들에게 휴식을 준다 하고 또 경기 감각 유지 차원에서 삼성전은 베스트 라인업이 가동이 되니까 베스트 라인업과 함께 이제 엔스 선수가 나올 수 있는데
포수 쪽은 박동원 선수에게 계속 휴식을 준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3명의 포수가 박동원 이외에도 1군에 있기 때문에 김범석, 이주원, 허도환 선수를 좀 적당히 분배를 하면서 쓸 것 같고요. 이제 야수들은 그 외에는 거의 베스트로 삼성전에는 나오고 오늘까지는 주전들에게 좀 휴식을 주면서 전경기 출장할 수 있는 선수들은 꼭 출장을 하고 득점권의 오스틴, 혹시 모를 탑점왕 역전에 대비해서 또 득점권 찬스에서 한번 나올 것 같고요. 김진성 선수와 유영찬 선수가 또 점검 차원에서 등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성 선수도 또 감각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한번 등판을 한다고 하고 유영찬 선수는 밸런스가 조금 좋지 않아서 문학 SSG전에서도 큰 점수 차에서 나왔는데 아마 오늘 던지고 내일 쉬고 삼성전 던지고 점수 차에 상관없이 유영찬 선수도 점검 등판을 마칠 것 같고요. 예, 이제 포스트 시즌 준비가 지난해에는 시간이 길어서 뭐 연습 경기도 하고 청백전도 하고 이렇게 실전 감각 유지하는데 굉장히 많은 좀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준비 과정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다음 주에 당장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을 치르고 휴식과 또 경기 감각이 적당히 또 분배가 되어야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 같습니다. 자, 포스트 시즌 일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10월 1일 롯데와 NC전을 끝으로 2024 시즌 정규 시즌이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2일 날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을 통해서 2024 포스트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LG 트윈스의 무대는 10월 5일 토요일입니다. 잠실 LG 트윈스의 홈구장에서 LG 트윈스 홈경기로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이 치러지고요. 10월 6일 곧바로 2차전이 열리고 하루 쉬고 10월 8일 3차전, 10월 9일 4차전은 원정 경기 와일드카드 승리팀의 홈구장에서 열리고요. 10월 11일에 준 플레이오프 5차전 LG 트윈스 홈경기가 또 예정되어 있는데 5판 3선승제이기 때문에 4차전, 5차전은 또 필요가 없을 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준비하고 있는 단관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시리즈 5차전 우승의 승관을 또 송파 CGV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또 CGV 담당자분과 좀 컨택을 해서 이번에는 아예 좀 준비 기간도 있으니까 한 관 전체를 LG 트윈스 팬들로만 꽉 한번 채워보려고 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로만. 그래서 아마 책정한 CGV에서 단체 관람 입장료는 그대로 받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거는 1인당 영화관 음료, 예, 미디움으로 한 잔씩 이렇게 모든 분들에게 또 양사장과 함께 보는 혜택으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계획 중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제가 또 예매 일정에 맞춰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예매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야구장을 못 가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단관을 하는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매도 하기 전에 단관을 했다가 표를 구하시면 또 취소를 해야 되니까 100%의 또 출석률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이번에도 단체 관람 추진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또 준 플레이오프가 됐으면 좋겠고 반드시 통과를 해서 플레이오프 대구로 라팍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또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키움과의 홈 최종전이 있습니다. 정규 시즌 홈 최종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 구단에서 수고하는 불펜 포수, 배팅볼 투수 스태프분들의 시구가 또 의미 있는 시구가 있고요. 오늘 또 경품 이벤트도 한다고 하니까 또 많이 직관 가시길 바라고요. 저도 아마 직관을 가게 될 것 같고 선발 투수 매치업은 에르난데스와 김유나 선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가 만약 우천으로 취소가 된다면 29일 일요일 오후 2시에 편성이 되는데 그냥 추가 경기 없이 토요일날 대구에서 시즌 마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엘리사 에르난데스 선수 2024 시즌 정규 시즌에 하는 마지막 점검 등판이고 아마 이 등판 결과에 따라서 선발로 그대로 쓸지 불펜으로 갈지 코칭스텝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주영 선수의 구원 등판이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또 오늘도 편하게 경기 시청하시면 되겠고요. 6시 반 경기고 스포티비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즌 종료를 앞두고 또 엘친마당 마칠 시간인데요. 내일은 2024 시즌 중 엘친마당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마 엘친마당 시간은 정비를 거쳐서 제가 스토브리그에 매일 데일리로 이렇게 평일 오전에 엘친마당 하는 거를 추진 중이기 때문에 한번 또 기대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엘친마당은 내일이 2024 시즌 마지막 시즌 중에 하는 엘친마당이라는 거 공지 드리고요. 또 오늘 경기 이기고 또 내일 푹 쉬고 마지막 경기 준비 잘해서 준 플레이오프 가장 중요한 일전이죠.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